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학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부산의 대학생 중도 탈락률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16년 4.5%였던 중도 탈락률은 지난해 4.9%로 이는 서울 2.9% 등 수도권과 대구, 울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중도 탈락은 재적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는 의미로 학생이 다니던 대학에서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의 국가 책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이 사건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시와 용역팀은 특히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법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이 당시 시와 불황인 선도사업 위탁 계약을 맺고도 내부 운영 과정에서 폭행 등의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동산 신탁업에 서울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수주 실적과 당기 순이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신규 인가 과정에서 신탁사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 10년 만에 이뤄진 부동산 신탁사 예비 인가에서 모두 12개 업체가 선정됐지만 부산에서의 컨소시엄 형태 업체는 탈락했습니다. 선정된 12개 업체는 모두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업계 실적은 100조 원이 넘고 당기 순익도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근 불거진 미투바 불법 선거 자금 의혹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인물들을 오늘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유튜버들은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과 직원 성추행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